자, 영어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11회 2부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를 왜 아직까지 우리 거의 잡스럽다가 하지 않은 게 굉장히 의문스러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명작이고요. 네. 예. 세븐 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고 계신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광고가 있어야지만 거의 잡스럽다가 굴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저희 아 쉬워야 돼요. 네. 예. 자, 여러분들 꼭 돌아가면서 한 제품이라도 꼭 사주시면 구입해주시면 본인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네. 구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 제품 중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는 분명히 걸려요. 아니 오 네. 로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건 완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리고 필수품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나는 로션 안 발라 가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한 사람도 아침에 만나보면 입가가 뭐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라야 됩니다. 로션은 무조건 바르셔야 되고요. 네? 로션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니까 꼭 구매해 주세요. 네. 네. 자,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거 왜 갑자기 의지를 막 아니 나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네. 아, 난 좀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방송이라는 게 사실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기분 좋게 그날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네. 마음에 방송을 보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지 기분 좋으려고. 아니, 니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보면 내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얘기는 다 네 기분 얘기잖아. 내 기분 얘기야. 지 기분 좋으려고. 근데 저도 절대로 안 한 짓이 있거든요. 네. 누구 찍어서 욕하거나 이런 짓은 안 해요. 야, 너가 방송 때문에 다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정말 아닌데 사냥의 시간은 손을 듭니다. 안시성이요. 안시성이요. 영화를 잘 만들지 그랬어. 결국은 네. 잘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항상 끄집어오는 배우들이잖아. 누구 있어? 그래서, 어? 일단 오늘만 해도 네. 네. 마린몬 케이난길 네. 네. 김난길 네. 뭐 그분들이 제가 씹는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야, 신경 안 쓰면 씹어도 돼? 개놀이야. 그래 자. 우리 집 가훈이 내로남불이다 씨발. 존나 뻔뻔하네. 대물 시네마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대물 시네마 의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라니 의외로. 뭐야? 사실 사람도 세 명밖에 없고 약간 거의 잡스러웠던 여섯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엔 세 명으로 시작했어. 아, 그랬나요? 그치. 아, 그래도 우리는 미니멈 네 명이지 않았어요? 작가까지 네 명이었나? 아, 그랬나? 아니 이렇게 세 분 하시다가 여성 게스트 분들이 계속 바뀌었죠. 지금 손하나님 자리에 네 명이었지, 네 명이었지. 그래서 또 여기는 딱 약간 이렇게 빵빵 터트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송소미, 김영대 이 두 사람은 약간 좀 걱정됐었거든요. 아, 재미가 있을까? 아 근데 의외로 영대 형이 의외로 바보 캐릭터가 좀 있더라고요. 아서 그 샌드백을 네. 잘해줍니까? 아 그거 놀려먹는 재미 쏠쏠해요. 아~ 네. 제가 어디서 댓글을 봤는데 거의 잡스럽다에 임혜정이 있으면 대물에는 송소미가 있다. 아, 둘이 지금 난리 났다. 둘이 친구잖아요 또. 네 맞아요 친해요. 네. 난형 난제라는 표현. 가 있겠죠. 홍성민 씨도 말을 안 해요 거기서. 홍성민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나오는 말 중에 한 98.2%가 틀린 얘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약간 그 친구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뭐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다. 네. 지난주에 정민현님이 네. 본인이 손하나한테는 저도 임혜정한테는 이긴다 뭐 이렇게 바스트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어떤 분이 아까 슈퍼챗 네. 보내주시면서 임혜정이 이긴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 저요. 네, 전 아, 또 여기서 바로 정직하게 네.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저도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자꾸 바스트가요? 너무 살이 너무 빠지면 그럴 수 있어요. 좀 살이 빠지면서 제가 좀 현저히 좀 여기가 볼륨감이 조금 죄송한데 그런 얘기 눈시울 붉히면서 맞아 이 영화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울면서 봤어요 이거. 네. 아 충분히 울 수 있는 영화죠. 나는 네. 이 상황이 싫어요. 뭐가요? 뭐 임혜정이 어떨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제가 관심사가 바뀌고 그거를 자신 마치 자기는 그 밖에 있다는 것이냐 작가가 물어보는 상황이 좀 그래요. 아, 제가요? 니들끼리 대결하던데.
원래 나는 싸움은, 나는 거기 끼지 않지만 니들끼리 뭔가 대결이 있던데. 요런 스탠스. 난 요런 게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니들끼리 좆밥 싸움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난 요런 게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될 텐데. 자꾸 나가게 되네요. 아, 끝까지 지가 별거 아니라니. 아, 부심 있어. 아, 정확하시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저도 좀 정확하게. 우리 언젠가 여기 와서 키 3명 다 재고요. 여성분도 다 재십시다. 실제 최고의 승자가 누군지 아. 네, 다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그날 안 나온다고 보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영화 이야기 세븐. 아, 약간 설렙니다. 네. 자, 워낙 좋은 영화다 보니까. 5, 6, 7. 자. 너 이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해. 아, 분위기 좀 끌어올려야 돼 가지고.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힐리스인가요? 네. 힐리스. 나 대학교 때 나 대학교 때 그거 엄청 신고 다녔어. 네. 나 대학교 때 유행이었거든. 어, 맞아요. 그 신고 다니는 애들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그 특히 관종들이 신었는데 그거. 아, 근데 그게 아, 근데 그거는 거의 다 신었던 것 같아. 은근히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제 법학과 강의실이 산 위에 있었거든. 올라갈 땐 좀 짜증 나는데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면 작살 나거든. 아, 그럼 올라갈 땐 앞꿈치로만 올라가요? 네, 앞꿈치로만 올라가요. 킹키 부츠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그게 보통 이거 많이 본 건데 어디서? 근데 그게 잘못해서 저 저중심 설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빠지면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너 같은 경우 중심 위에 있잖아. 아, 저 어렸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오~ 그런 타는 거 잘합니다. 진짜요? 어, 네. 와, 뭐냐 그 눈빛. 아니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냐? 동네에서 거제이였대. 거제이. 진짜 하셨어요? 아, 진짜 했어요. 내가 하시다는 걸 지금 여기서 구라를 치겠니? 와, 스피드 스케이팅을 논두렁 제갈 성렬이야. 아니 그 우리 부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부대에서. 네. 이렇게 겨울마다 이렇게 빙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했어요. 어. 그래갖고 이제 학교 팀에 들어간 거죠. 아. 뭐 초등학교 때 조금 하다 때려쳤어요. 네. 제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건드리다 때려치는 게 많습니다. 저도 테니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켓 안 잡아, 그때 중학교 때 이후로 라켓 안 잡아봤으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 뭐 공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이거 저는 이제 5학년 때 이제 그 부산에 사직 야구장에서 했었던 동네 리틀 마린스라고 하는 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유소년. 제가 굉장히 야구를 잘했거든요. 네? 제가 안타를 치고 나갔을 때 정식 선수가 바로 불려가서 쳐맞는 걸 보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6학년 때 구포초등학교에 축구의 명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골을 넣었거든요. 바로 불려 수비수가 이거 얘기해야 되죠. 감독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돌을 잡고 애들 머리를 찍는 거 수비. 내가 그걸 보고 우리 팀 전원이 축구 선수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걸 보면 다시 안 합니다. 나 재미없어서 그만둔 적이 없고 네. 때리는 걸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네. 너무 험하게 때렸어 진짜로. 옛날이니까. 네. 네. 그 테니스는 그지 같은 게 아, 공 줍는 게 너무 빡세요. 아, 아 공이 네. 많네. 그 메소쿨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테니스 라켓에다가 주워 담아서 이렇게 쌓아서 그렇지, 갖다가 그렇지. 큰 통에 넣고 또 쌓아서 큰 통에 넣고 이렇게 하거든. 한참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싫은 거야 그거 하기가. 땡볕에. 네. 바로 때려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재미를 못 붙인다니까. 아 맞아. 네,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맞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1995년도 영화입니다. 아, 심지어 이 영화가 꽤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네. 박지훈 변호사가 95학번입니다. 네. 지훈 형 대학교 입학할 때 나온 영화예요. 이게. 아, 그래서 티랑 네.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번에 봤을 때 촌스러운 느낌 전혀 없잖아요. 맞아, 맞아요. 전혀 없었어요. 1도 없지 않아? 촌스러운 느낌? 네, 없어요. 1도 없어요. 아마 이 감독이 에일리언 3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하고 불화가 있었습니다. 에일리언이 네. 워낙에 이제 기대작이기 때문에 네. 야 제임스 카메론이 한 것처럼 블록버스터 하나 뽑아봐 이랬는데 이 사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매일 밤 전화기를 붙잡고 스튜디오랑 싸웠습니다. 오늘 찍은 장면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보다 보다 못해서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시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절치부심하고 3년 만에 만든 영화가 세븐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만들어줬던 영화인데 야, 케빈 스페이시가 악역이거든요. 네. 다시 보니까 케빈 스페이시가 진짜 악역 진짜 악인이니까 더 몰입감이 있더라고. 진짜 진짜 악인이잖아 얘는.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돼버렸죠. 아, 근데 케빈 스페이시 뭐 있었죠? 성추행이요. 아~ 그것도 어린 아이들. 그래서 진짜 이게 쓰레기 새끼입니다. 영영 못 보게 됐습니다. 이제. 네. 근데 연기는 잘했거든. 연기 잘하는 쓰레기였어. 근데 악역을 잘해서 굉장히.
악역을 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악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자수하러 와서 직장팀! 이렇게 하는데 아 거기서 짜릿짜릿하죠. 등골이 짜릿하지 않냐? 아 저는 역대 연쇄살인마 등장 장면 중에서 한니발 렉터는 사실 감옥 안에 있잖아요. 위험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케빈 스페이시가 그렇게 막 손에 피치를 갖고 그러니까. 나 찾았냐? 딱 이러는데 와 와우 그 브래드 피트 등대 등뒤에 대고 그러니까. 형사님 부산 이게 SNL 같은 데로 가면 이제 봉숭아 물 같은 거 들여가지고 이제. 어머니 봉숭아 물 드리는 중이라 지금 부탁을 야 머리카락은 왜 없었니 탈모예요. 어쨌든 네. 그 사람의 행적은 다 부정을 하지만 네. 이 작품에서의 연기력은 정말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나오지도 않은 끝에 잠깐 나오잖아. 네. 그래서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몰입감을 확 가져오는 거. 취조실에서 취조하는 거. 그리고 차 안에서 대화하는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벌판에서 그 빡치기 브래드 피트 빡치기 하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잖아 사실. 그치? 씬이 그 세 개밖에 없어. 네. 처음 등장 씬이랑 네 개네. 네. 그 저 뭐야 그 전에 이제 브래드 피트랑 모건 프리만 총격씬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얼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역이 대신하다 그래도 대역 아닌가요? 네. 대역이었을 것 같은데 움직임이 너무 네. 날렵해서 아 근데 그때는 케빈 스페이시도 날렵했을 때예요. 아. 네. 근데 다른 사람이 해도 전혀 문제 없는 전혀 문제 없는 후드를 눌렀고 얼굴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케빈 스페이시가 복귀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네. 기억을 해서 보니까 진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네요. 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그냥 지금 조니 뎁하고 앰버 허드도 지금 재판하고 있죠? 재판하고 있는데 앰버 허드가 완전히 지금 깨갱 박살나고 있어요. 아, 조니 뎁은 거의 변호사와 함께 승리를 확신하고 있대요. 조니 뎁이 없는 사이에 앰버 허드가 다른 남자들 불러다가 집에서 떡친 거 그리고 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조니 뎁이 집에 오는데 침대 위에 똥 싸놓고 간 거 막 이런 거 다 까발려졌어요. 침대 위에 똥을 싸놓고 갔대요. 왜 그런 거지? 몰라. 똥 복수심이겠지 뭐. 아니면 조니 뎁도 바람을 한두 번 폈어. 솔직히. 아 근데 조니 뎁은 의외로 여자관계가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앰버 허드가 약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 많이 하긴 했어. 그래? 난 조니 뎁도 외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때렸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아 진짜? 엠버 허드의 기억법이에요? 아니 진짜.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자기가 유리한 것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실 공방 중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케빈 스페이시, 조니 뎁, 윌 스미스 모아서 나쁜 녀석들 3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유튜브 버전 아닌가요? 서로 해서 새로 사면서 각자의 장기도 따로 있잖아. 야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재밌겠어. 그러니까 다만... 세 분 남았겠다. 세 분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분 이렇게 해서 셋이 이게 불세출의 악역 딱 맡으면 되겠네 셋이. 근데 약간 좀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앰버 허드랑 조니 뎁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사람의 어쨌든 이 여기서 죄질은 케빈 스페이스가 단연 개쓰레기고 윌 스미스는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정도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걸면 걸 수 있겠지만 징역을 살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근데 공공장소가 아니어서 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긴 하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뭐 윌 스미스랑 앰버 허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케빈 스페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세죠. 복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거는 누가 이겨낼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윌 스미스가 저지른 짓이 미국 사회에선 더 용서가 안 되는 짓인가 봐요. 케빈 스페이시보다요? 아니 케빈 스페이시보다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아마 좀 모습을 메이저에서 보기 힘들 것이다. 근데 너무 늙잖아요. 윌 스미스. 그게 그렇게 큰 일이구나. 와, 아니 근데 그 자리가요. 이게 좀 이렇게 서양인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에 크리스락 같은 개그맨을 올려다 놓고 이렇게 배우들을 조롱하게 만드는 건 배우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래요.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불려온 사람이 크리스락이고 크리스락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거기서 허허껄껄 웃어주는 게 내가 그만큼 탑스타의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누구나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된 사실이구나. 네,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사실이고 크리스락은 절대 사과를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크리스락이 사과를 해버리면 다른 동료 개그맨들은 어떡하죠? 그럼 뺨쳐맞아도 할 말 없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있잖아요. 크리스랑은 절대 사과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윌 스미스만 잘못한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외국 그 시상식 가면 이런 식으로 개그맨 불러가지고 독설하는 시간이 꼭 있어. 네, 그럼요. 그리고 그걸 독설하는 개그맨들을 심지어 사회자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오랜 시간 아 그 개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키 저메이스? 리키 저메이스. 걔는 진짜 대놓고 조롱하거든. 골든글러브. 계속 골든글러브 사회를 봐 걔가. 제가 전번에 어떤 얘기했냐 그러면 아이리쉬맨이 영화가 4시간짜리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아이리쉬맨 영화 보다가 영화가 끝나니까 자기 여자친구 너무 늙어서 헤어졌다고. 아이리쉬맨 날치가 너무 기니까 25세만 만나니까 그렇지. 시간이 그만큼 오래 영화 지났다. 영화 보는 동안 26세가 돼버렸어. 그렇지. 나오면서 헤어졌다 뭐 이런 개그를 쳤단 말이야. 근데 그 말 듣고 디카프리오가 올라가서 뺨을 쳤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유심씨는. 그래놓고 또 지상 받으니까 막 파티에서 존나 춤추면서 놀았다면서. 이거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비제 씨가 성동일 씨 깠을 때 성동일 씨가 올라가서 추노처럼 갑자기 때렸어 갑자기. 그럼 성동일 씨는 우리나라에서 복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비제 씨가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근데 이비제 씨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크리스라보다? 아니 크리스라고는 또 미국에선 괜찮아요. 그래? 잘 나가요. 네. 아니 이휘재 씨도 우리나라 잘 나가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휘재 씨의 그 멘트 칠 때 그런 느낌을 봤을 때 누구나 그러니까 특정 인물만 화난 게 아니라 누구나 화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 심적으로 공감했을 것 같아. 근데 성동일이 거기 올라가서 뺨을 칠 인격도 아니고 그런 짓 당연히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겠죠. 네. 쳤다면 이런 쳤다면 건데. 근데 눈빛은 무서웠어. 눈빛은 약간 추노 진짜 그거였어요.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성동일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의 반격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휘재 씨가 그때 그냥 몰빵으로 작살났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올라가서 쳤으면 둘이서 욕을 나눠 먹고 있겠죠. 그거를 똑같은 비슷한 멘트를 신동엽이 했다 그러면 또 달랐을 거지. 기분 안 나쁘겠어. 재간둥이에요. 맞아. 이게 그 개그맨들은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담의 수위가 맞아요. 정해져요. 김구로 씨가 하면 또 이제 또 작살났을 거야. 작살나지. 불편합니다. 강호동 작살나지. 강호동 실제로 위협적이잖아요. 그럼 성동일 씨한테 안 쳐다보고 그냥 벗었을 것 같아. 그걸 미안해. 그래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김구라나 강호동은 재밌게 했겠죠. 기분은 나빠도 재밌게 했겠죠. 이미지는 재미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건 이미지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택한 방식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쿠사해 줄 때는 약간 연극 연기를 하거든. 네. 일부러. 일부러 막. 오바해서. 네. 왜 그런가? 이런 연기잖아, 막. 일부러 누가 봐도 저건 연기구나. 그렇게 해야 희석이 되거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제일 약한 사람한테 져줍니다. 그렇게 희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영화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담을 하고 있지 우리? 아니 내가 살짝 빡쳐가지고 저번에 내가 윌 스미스 얘기 좀 하니까 또 막 그럼 너는 누가 저기 뭐지? 누가 네 애미 님이 네 어미 욕하는데 뭐라 그랬지? 느금마라 그랬나? 네 애미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이딴 식으로 됐거든. 내가 만약에 윌 스미스고 거기가 아카데미 시상식이면 난 가만히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병신아. 지금 윌 스미스 올라서 뺨 쳤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고. 생각도 없는 새끼들 이렇게 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즐거운 방송 만들고 싶은데 아, 너는 하나를 꼭 집어 욕하지 않는다며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저만 즐거운 방송을 하고 니들의 즐거움 따위 내 알 바 아니에요. 가장 나쁜 사람은 케빈 스페이시.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갑니다. 옹호한 적 없습니다. 네, 네. 자 갑니다. 줄거리 소개 우리 손문선 씨가 해주실게요. 네. 이 영화 속에서 가상의 도시예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근데 네. 이제 뉴욕인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서머셋과 밀스라는 두 형사가 전대미문의 진짜 희한한 연쇄살인을 파헤쳐가는 영화입니다. 먼저 서머셋은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역할이고요. 모건 프리먼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건 프리먼은 네. 1995년에도 은퇴할 나이였는데 아직까지 은퇴 안 했어. 너 보면서 야 씨발 20년 전에도 은퇴하는 경찰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저 배우는 생생하게 연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약간 젊긴 한데 비슷해 지금이랑. 얼굴이 안 달라.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네 어쨌든 네. 서머셋은 아주 노련한 베테랑 형사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밀스라는 형사는 이제 브래드 피트고요. 밀스는 서머셋의 후임으로 들어온 형사인데 둘이 되게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일단 서머셋은
차분하고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밀스는 되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좀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서머셋은 이제 일주일 후에 은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잘 마무리하고 살려고 이제 하는데 되게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거구의 남성이 식탁에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그 상태로 스파게티 접시에 얼굴을 파묻고 죽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 남자한테 억지로 음식을 먹여서 죽게 한 타살인 거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서머셋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낍니다. 이 살인은 분명히 계획된 거고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머셋은 자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손을 떼려고는 하는데 브래드 피트는 영 못 믿겠거든. 얘한테 맡기기 싫어. 계속 끼어들어. 끼어들어서 이게 나는 이거 이것만 하고 손 뗄 거야. 계속 손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반장 같은 사람이 오랜 시간 모건 프리먼을 봐왔잖아. 그렇지. 어떻게 건드려야 얘가 구미가 당길지를 알아. 알지, 알지. 그래서 툭툭 건드리고 가잖아. 야, 여기 증거 있는데 여기 놓고 갈게. 뭐 요거가 이제 피해자의 뱃속에서 발견됐는데 범인이 먹였네. 금이가 당길 얘기를 존내 알미오 존내 알미오 씨발. 네, 이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되게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살해됐는데 사건 현장 바닥에 피로 탐욕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리드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머셋은 자기는 이제 손 털고 싶은데 아직 밀스한테는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밀스는 약간 혈기왕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가 막 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밀스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셋도 조금씩 그렇게 밀스를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함께 사건 해결에 뛰어들게 되죠. 근데 둘이 이제 사건을 좀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범인이 생각은 했지만 더욱더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일단 서머셋이 아까 그 반장한테 받았던 단서, 네. 그 단서를 가지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집, 그 스파게티 먹다 죽은 그 집에 가서 그 집 냉장고 뒤에서 탐식이라는 글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범인이 떡밥을 던진 거고 서머셋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를 찾아가라고 일부러 남겨준 그쵸, 거였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찾게 된 단서도 범인이 일부러 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인 사건의 변호사는 이 죽음 방식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방식을 보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서처럼 자기 살을 도려내고 죽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협박은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뱃살 이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 그 뱃살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영화에서? 오더로. 아씨 뭐라고요? 오더로. 뭐 러브 핸들 씨발. He cut the his odoro. 뭐야 그게. 러브 핸들 왜 러브 핸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그거 할 때 핸들처럼 잡고 한다 그래서 러브 핸들. 아니야. 포옹할 때 보통 손 얻는다고 해서 러브 핸들이야. 아니에요. 사랑할 때 저도 거음님처럼 아 진짜? 네. 포옹할 때 보통 이렇게 상대방 여기를 잡지. 포옹할 때 이렇게 잡으면 옆구리 딱 잡혀서 러브 핸들 아니에요? 포옹할 때 그거 씨름이냐? 그럼 그걸 씨름이냐? 야, 포옹할 때 옆구리 잡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 포옹할 때 이렇게 안으면 옆구리 잡히잖아 이렇게. 너 팔이 길어서 그래. 아니, 잠깐만 해봐 나랑 잠깐. 여기 옆에 있는 분이랑 해보실래요? 아 싫어요. 어 진짜 싫은가 봐. 아니 아니 싫다고 먼저 하실까 봐 빨리 하려고. 그래. 나는 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러브핸들이라는 단어를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은 아름답게 얘기해줬네. 아 그럼 나 사랑하는 사람과 팔베개 할 때 자연스럽게 배에 올라가면 그게 너무 귀여워서 러브핸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학교 때 저는 배워서 아름다운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이게 또 맞는 것 같네. 이게 맞아. 사랑할 때 진짜 그 부분 딱 잡잖아요. 난 처음 이 얘기를 접했을 때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오감도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 장혁 씨가 이제 여자와 밤을 보내면서 그 나레이션으로 러브핸들이 뭔지 이걸 러브핸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배를 이렇게 잡는다고. 사람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이게 D컷인지 핸들이지만 뭐 완전 동그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자 네. 중요한 거 아니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네네. 네. 너 이런 거 좋아한대매. 좋아요. 좋아요. 너 이게 앞뒤가 달라. 아, 미안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건의 살인 사건을 보니까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서머셋이 이 살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7대 죄악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까지입니다. 이 7대 죄악을 모티브로 한 범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개가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다섯 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할 거다. 난 예측을 하게 되죠. 근데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단서를 뭐 1도 찾을 수가 없고 지문도 없고 세 번째 범죄는 아직 안 벌어졌는데 예측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둘이서 약간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하죠. 두 번째 범죄. 그냥 그 죽은 변호사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림이 펜스상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떼보니까 그 그림이 걸려있던 뒤쪽 벽면에 지문이 남아있는데 지문이 우발적으로 막 이렇게 찍힌 게 아니라 범인이 지문을 찍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헬프미라는 글자를 지문으로 찍어놨죠.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문이 나왔죠. 네. 그다가 이걸 이제 옛날에 찍어놓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이 살인을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지문 감식 결과 지문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빅터라는 마약상인데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밀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거처를 기습해보니까 빅터가 또 범인이 아니에요. 네. 빅터는 좀 끔찍하죠. 침대에 산송장 상태로 묶여 있어요. 아, 진짜 산송장이라는 말을. 아, 난 이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인 약간. 장면이에요. 거의 와. 죽은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숨이 붙어있죠. 갑자기 콕 하면서 숨 쉬는 장면 있잖아.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 개놀랐어 진짜. 개놀랐어.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 최고야 이 장면. 그래서 어쨌든 얘는 범인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침대에 묶인 채로 그러니까 진짜 범인이 얘한테 마약만 넣어가지고 거의 산송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나태라는 글자가 써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은 형사들은 약간 이제 무기력해지죠. 그쵸. 범인의 손에 노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서머셋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냐면은 범인이 성경의 7대 죄악을 모티브로 살인을 하는데 요것도 있고 거기다가 살인 방식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단테의 신곡부터 시작해서 뭐 밀턴의 신락원, 베니스의 상인 이런 고전을 보고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최근에 이런 책들을 연이어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도서 대출 목록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FBI가 이거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보원을 통해서 돈을 주고 빼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집을 급습하는데 범인의 집이 맞았어요. 그리고 범인하고 마주칩니다. 심지어 그것도 첫 방에 갔는데 첫 방에. 근데 네. 근데 범인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죠. 그리고 여기서 범인이 밀스 형사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네네네. 네. 안 죽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죠. 네. 그리고 이후에 심지어 범인은 밀스와 서머셋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다니 존경스럽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수정한다라고 알려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사건들 역시 7대 죄악으로 이어나갑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뒷북으로 이 두 형사가 그 사건 현장을 찾아가고 단 한 번도 범인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간 적이 없다가 그렇죠. 유일하게 이 집을 찾아간 게 범인의 예상 그쵸. 밖으로 앞서서 나가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결국 못 잡았고 바로 범인은 범행을 수정을 하고 또다시 또 뒤쳐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젠간 자기가 살던 공간이 경찰들에게 발각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기를 범인은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오라고 계속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사인을 남겼던 거였죠. 네. 근데 이제 FBI의 불법적인 수사까지 동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한 매춘부가 정욕이란 죄목으로 죽고요. 또 한 유명 모델은 코가 잘린 채 교만이라는 죄목 아래 살해당합니다. 아니 욕정이라는 제목 아래 살해당한 매춘부는 정말 너무 끔찍하지. 진짜 시신을 눈뜨고 못 볼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진짜 너무 똑똑한 연출인 게 그 시신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안 보여주고 사진 한 장으로 처음에 그 현장에서 그 남자가 이거 떼달라고 하는데 그 뭘 떼달라고 하는지도 안 보여줘. 나중에 슬쩍 지나가면서 그래서 모든 걸 관객의 상상에 맡겨버리잖아. 네. 그랬다가 사진으로 보여주죠. 그 도구 사진. 네. 거기 나온 그 남자 단역으로 나온 그 어쩔 수 없이 그 범인의 이 압박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저게 전쟁 드라마 HBO의 전쟁 드라마 거기에 나오거든. 거기 나오는 한 캐릭터인데. 에일리언 4에도 나와요. 릴랜드 오서라는 배우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근데. 보통 이런 역으로 나와요. 당하는 역으로. 에일리언 4에서도 자기 뱃속에 에일리언이 있는데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경찰은 계속 속수무책이고요. 그냥 범인이 정말 빵 조각 놓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형식이 되고 말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살인은 두 개입니다. 시기와 분노가 남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범인이 경찰서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존도라는 인물인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들어와요. 경찰서로. 그래서 순순히 잡히더니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범행을 자백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대신에 서머셋과 밀스 두 형사한테 나머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달라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두 형사랑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존도하고 시체가 있다는 곳으로 함께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존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약한 방식으로는 안 됐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살인자들이 넘쳐나잖아. 그래서 네가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존나 개무시해. 그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 그치? 그렇죠. 나 얘기하잖아 뭐 이런 식이었잖아, 그치? 제가 초반에 했던 게 바로 그거에 대한 오마주예요. 아, 살인마 오마주. 어. 내 말 들어. 오마주라 함은 존경을 담아서 그 그럼요. 사람을 따라하는 건데. 네, 그럼요. 아, 예. 역할 자체는 존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이들은 곧 사막 같은 허허벌판에 도착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벤 한 대가 달려와요. 서머셋이 이제 밀스에게 한 명은 존을 감시해야 되니까 존을 감시하라고 하고 벤으로 가는데 웬 택배기사가 박스 하나를 건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 아, 뭔가 굉장히 불길해요. 네. 박스부터. 서머셋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기가 막히게 막 헬리콥터에서 막 폭발물인 것 같다고 막 그러고 막 그치. 진짜 막 불안한 기운을 막 존나 집어넣습니다. 네. 네. 서머셋이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는데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막 급하게 밀스에게 달려갑니다. 아, 존이 한 수 위였다고 이러면서 밀스한테 총 내려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죠. 멀리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존이 밀스한테 밀스의 아내 얘기를 합니다. 아내 트레이시 얘기를 꺼내죠. 네가 없는 사이에 나는 평범한 남편이 돼보고 싶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더군. 그래서 기념으로 가져왔어. 예쁜 그녀의 목을.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관객들은 네. 보지 않았지만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 상자 안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술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안에 있고 마치 그 우리가 부모님이 싸주신 김치처럼 안에 비닐로 한번 더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머셋이 막 아씨 이러면서 막 한번 딱 듣는데 피가 조금 보여요. 피네. 근데 나는 이제 딱 그거 보는 순간부터 그게 쫙 상상이 되더라고. 케빈 스페이시가 어떻게 기네스 페스트로의 대가리를 잘라서 넣었을까? 이렇게 넣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넣었을까부터 온갖 상상이 되는 거야. 입구에 피가 묻었다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넣었나? 아니야. 그러면 서머셋이 보고 기네스 페스트로인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다가 피가 묻었나 보다. 좀 과한데. 내가 봤을 때 너도 왜? 너도 분명 정상은 아니야. 여기까지 나도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네. 나만 또라이야 지금? 너만 또라이야. 아무래도. 그래요? 여기서 누가 또라이인 것 같아? 모르겠지. 네가 또라이야. 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존은 밀스한테 아, 나는 너를 시기했다. 네. 아, 그게 나의 죄다라고 말하면서 밀스 형사가 자기를 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존도의 빅픽처였죠. 그렇죠. 서머셋은 최대한 밀스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을 쏴서 죽이면 네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밀스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아내가 지금 목이 잘려갖고 왔는데 간신히 부여잡습니다. 근데 존이었다가 이제 마지막 트리거를 당기죠. 그녀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더군. 나는 홀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밀스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마 몰랐어? 밀스는 몰랐던 거죠. 몰랐죠. 밀스는 아내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존을 쏴버리고 말아요. 몇 번이나 방아쇠를 당겨서 분노를 표출하고요. 이렇게 존도의 7대 죄악 살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스의 마지막 죄목은 분노였던 거죠. 네. 근데 그 마지막 죄악, 그러니까 7대 죄악을 저지르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살인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후에 삶이 처벌이 된 거지. 그렇죠. 네. 분노에 대한 죄값은 아내와 아이가 죽은 거죠. 대신에 그렇지. 아내와 아이는 사실 여기서 장치로 이용된 거지. 맞아. 실제 여기 이 7대 제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도구로 이용된 거잖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해당한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안 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 쏘지. 그냥 쏘지. 나는 손발부터 싸고 되게 고통스럽게 죽였을 것 같아. 저도 사실 그 생각 했어. 한 방에 죽이는 건 너무 자유롭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쳐 쏘는 맞아. 거기 때문에 그냥 쏘는 거지 뭐. 임기캐도 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쏘죠. 얘기 듣자마자 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완전 듣자마자. 아 근데 진짜 악플로 이게... 데려오면 쏠 거예요? 네. 쏴버려 땅. 약 올리려고 손부터 쏠 거예요. 약 올리려고 이민 열면 거기다 총구도 쏠 것 같아. 네. 아니 여기서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거의 약간 어떤 순수함의 상징처럼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서머셋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에서 서머셋이 아, 내 생각엔 안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차라리 뭐 밀스랑 얘기를 해봐. 근데 내 생각에 이 도시에서 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울잖아요. 자기 애를 낳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말을 꺼낼 사람이 없어서 끝끝내 서머셋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도 너무 웃긴 일이고 처음에 선긋잖아 서머셋이 자기한테 들이대는 줄 알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아? 처음에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약간 불편해해 불편해하죠 아니, 불편한 상황이지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응? 갑자기? 그 칠 때 제약에 그 욕정 있잖아요 좀 욕정이 그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네. 오 신선하다. 아니, 충분히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약간 뉘앙스가 아니 둘이 한번 바깥집에 먹어본 게 없는데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괜히 그 식사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거기서 뭐가 있었나? 막 이런 거. 그리고 모호 프로리먼 저 새끼가 전화 받으면서 웃었나? 이 생각도 한번. 아 근데. 근데 이상하게 모건 프리먼이 약간 연애 전선이 생기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전 여자분이랑 뭔가 이렇게 꽁냥꽁냥한 모건 프리먼을 보면 굉장히 불쾌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영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네스 페트로랑 그럴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 네. 그랬다고요? 아니, 그럴까봐. 네. 그럴까봐. 네. 네. 아, 수익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애할 때 모건 프리먼이. 수익가. 네. 수익가. 수익가. 스윗 그린파. 너무 진짜 안 어울린다. 스윗 그린파. 네. 아, 이건 약간 어떤 그 헐리우드 내에서 뭐 흑인 배우에 대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그냥 모건 프리먼의 이미지 어울리질 않아요. 맞아요. 아, 그 네. 이미지 항상 뭔가 인자하고 리더일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멘토 느낌이야 멘토. 네. 쇼생크 탈출로 인해서 생긴. 그렇죠. 멘토가 여자 만나서 그러면 안 되죠. 그 뭐야 그 저기랑 나왔던 거. 다 가르쳐 줄라는. 저기 누구야 늑대와 추문의 케빈 코스트너와 나왔던. 로빈훗. 로빈훗 네. 거기서도 약간 스승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거기서는 약간 동등한 관계에서 스승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스승 쪼는 계속 같아요. 네.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얼굴에서 할 수 있는 연기도 더 거의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찝찝한 영화가 완성이 됐고 네.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막 서사가 뭐 플롯이 뭐 특별하고 새롭고 일도 없어요. 사실 임신한 여자가 희생되는 바람에 남편이 개빡친다라는 상황 자체도 현대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했던 그리고 뭐 몰랐나? 네 여자 임신 중이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쓰인 클리셰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를 명작으로 이끄는 건 일단은 먹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비오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서머셋 청사가 이유도 없이 이 도시를 싫어해요. 왜 뭐 딱히 뭐, 그러니까 뭐 뭔가 전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 이 도시에서 큰 상처를 받았겠구나. 저 모건 프리먼도 도시 미래가 없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첫 장면에 거의 서머셋이 그 살인 사건 현장에 가서 애들 사진 보는데 동료 형사가 애들 현장을 봤나?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뭔 상관이냐 지금 와이프가 남편 죽인 거다 거기까지다 그래서 뭔가 그런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도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 도통 범죄에 일어나도 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런 무관심에 되게 지쳐 있다.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떠나야 되겠다 손 놔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공감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때 어떤 95년에 이제 세기말적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아,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오그라들 수는 있어요 이런 태도 자체가 근데 또 서머셋은 강력반에서 충분히 오래 굴렀기 때문에 네. 가장 끔찍한 사건들만 골라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 보면 그 나태함의 거의 산송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거기 비주얼 진짜 쇼크인데 단연 배우들 거기 경찰 특공대 역할의 배우들도 몰랐대. 뭘? 그 확 살아나는 장면 있잖아. 그걸 몰랐대. 아, 놀라는 게 놀라는 게 리얼 반응이라 그러더라고. 아~ 심장마비 안 온 게 다행입니다. 진짜. 그냥 그 배우가 시체 역할만 하는 줄 알고 들어가서 연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비주얼만 봐도 충격적인데 너무 도전 아니에요? 네? 단역이 보다가 감독님! 감독님 얘 움직여! 이렇게 아니면 너무 놀라면 아니 그럼 어떡해 너무 놀라면 욕하니까 자기 총으로 따라따라 엄마 아, 이거 개월판을 맞추면 <마시면. 웃음> 놀라면 욕 막 하잖아요. 욕하면 안 되는데 오 시발 깍두기 이런 못 쓰잖아 필름. 그럼요. 못 쓰죠. 그러면 모르는 답변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자 오늘 단역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돌아가. 거의 새로 단역. 출동한 경찰이 몇십 명 되거든. 그치 그치. 어. 돌려 돌려. 그리고 열한 방 더. 욕할 새끼는 출연이 없는 거야. 출연 안 했으니까. 근데 할리우드에서 이런 짓거리를 잘하더라고요. 오. 다이아드 1편에서 그 에일리언도 그렇고 에일리언. 알란 링맨. 네, 알란 링맨 떨어뜨릴 때 셋을 떨어뜨리기로 해놓고 하나에 떨어뜨릴 때 이런 감독이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지 않나요? 진짜로? 심장이야. 심장마비가 심장도 있어. 떨어지는 연기인데 약속을 해야 배우도 준비를 하고 연기를 할 거 아니야. 떨어진 연기 싫었나 보다 그죠? 진짜를 담고 싶었나 그래서 알라님이 존나 화냈대요. 아니 존나 화냈어. 놔두면 내려와서 그 감독 귓방망이 돌릴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감독 손잡고 끌고 와서 요새 떨어뜨릴 거 아니야. 아, 그 상황에서는 욕 정도는 무죄라고 봅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그리고, 어떤 형벌이 제일 끔찍한 것 같아요? 아, 이 중에서? 네. 와, 욕정이요. 욕정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그 남자 도구 이용된 남자 평생을 가끔 살아남은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평생을 아 브래드 피트는 제외고 평생을 그 충격과 공포 속에 살아갈 것 같은데 못하지 않을까요 관계를? 그렇지. 그치? 죽고 될 것 같아. 살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해, 살인범이 한 일이라고는 겨우 그거인 거예요. 한 남자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서 섹스를 못하게 만든 거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사회의 경종을 울려요. 말도 안 되는 개논리지.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것까지 계산해 넣잖아요. 결국 자기는 이제 순교자로 남고 싶었던 거지. 그치. 그렇죠. 그 계산까지 이게 약간 영화 감독이 자기 작품을 찝찝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순교자가 되면서 끝나는 것과 자기의 영화를 깔끔하게 끝을 내지 않고 희끄무레하게 끝내서 명작으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완성된 거랑 얘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데이비드 핀처가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든 첫 번째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촬영을 미친 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모건 프리먼이랑 얘기하는 장면 있죠. 네. 별것도 아닌 장면이잖아요. 그거 30번이 넘게 테이크를 갔대요. 이거 약간 초반에 잡으려고 한 거. 아, 저 잡으려고. 그러면 헐리우드가 계약서만 쓸 뿐이지. 우리나라보다 이 근무 환경이 더 안 좋아. 씨. 그 계약서 쓰고 뭐해. 방금 일어났. 제세 높이고 했는데. 어? 방금 일어난 님만 얘기해도 정말 파국적이잖아. 아니 저거 살아있는 연기도 할 거라는 것도 안 하고 깜짝 놀래키는 것도 안 하고 시체인 줄 알고 돌아갔다가 살아있구만 세세 놓기로 하고 하나에 놓고 이런 거 계약서에 안 쓰여 있을 거 아니야. 막상 브래드 피트랑 뭐야 모건 프리먼도 약간 뺑뺑이 돌린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받는 출연료를 생각하면 해야죠. 감독이 돌렸네. 네. 내 생각에 아마 한 세 번째쯤 연기가 제일 좋았을 텐데 일부러서 30번 넘긴 거예요. 네. 30번 돌려놓고 네. 세 번째 한 연기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필름에 넣었어. G.O.D 녹음할 때 박진영 씨가 새벽까지 계속 시켜가지고
박진영이 자는 거 보고 박준영이야 쉬자. 어. 쉬었다가 박진영이 자고 왔을 때 다시 녹음한 옛날에 녹음한 걸 틀어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뭐야? 그랬다잖아. 아, 지 마음에 지가 피곤해서 잘 안 들렸던 거잖아. 계속 다시 시켰다는 거잖아요. 아, 너무해. 관리자들 가끔씩 이런 사람 있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박진영을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한 사람 찍어서 공격 안 한다며. 이런 거 많아요. 네. 박진영은 섹스 고릴라 아니에요? 네? 갑자기 너무 갑자기다. 뭐? 마? 죄송합니다. 아, 별명이 새꼬잖아요. 어. 사람 아니라고요. 넘어가죠. 미안해. 편집해주세요. 너는 왜 그래? 몰라. 편집해야지. 네. 별명 떡고릴라입니다. 아, 떡고릴라. 원래 새코였어요. 아. 섹스 좋아하는 고릴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죠? 웃음> 그 끝내 이걸 살리겠다는 거야? 아, 해. 아니야. 아, 고소 네가 당해. 아니야.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아. 자, 그 브래드 피트 그 막판에 그리고 그 존 도우 만났을 때 그 넘어지면서 팔 부러지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러지는 장면 넣은 거래. 진짜로 부러져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거를 원래 이제 테이크에는 팔 부러지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부러지고 난 이후에 그럼 넘어지는 이런 걸 넣어서 그래서 깁스하고 있는 게 진짜 깁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브래드 피트가 좀 뭔가 사연 있고 막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영화 분위기 좀 어울리긴 잘 어울렸지. 했어요. 브래드 피트 캐릭터랑도 잘 어울리고 약간 와일드한 그 형사하고 딱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여기 브래드 피트가 피자 먹다가 자기 넥타이에 손 닦는 거 봤어요? 브래드 피트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제 입었던 셔츠 그대 벗어놓은 거 그대로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해서 빼놓은 거 그대로 하고 걸어서. 나가요. 그냥 그 형사의 삶을 그렇게 묘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상남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씻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머리에 물 한번 발라갖고 착착착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게 그런 것 같아. 냄새날 것 같아. 냄새날 것 같아. 룩백 뿌려야죠. 룩백 정도는 뿌려야 되는 센스.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자기 거업이 취사 선택한 것 같아. 지가 용인 받으려고. 자기 냄새 많이 날까?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댓글 달아주실 거야. 이거 팩트입니다. 아니 나도 이런 비슷한 생각 한 적이 있는 게 그 남자들끼리의 생각인 것 같아. 이거는 여자들이 인정하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들이 미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멋진 남자들의 모습은 좀 이렇게 패션에 신경 안 쓰고 쿨남. 그래서 아메리칸 어페럴 스타일 보면 남성 패션 스타일 보면 다 똑같아. 보면 다 비슷해.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에 끝에 약간 해져 있고 약간 물 빠진 컬러에 아베크롬비 약간 이런 느낌. 다 그렇잖아. 며칠을 입어도 모르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저기 뭐야 텍사스 같은 거 가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청바지에 부츠에 카우보이를 쓰고 다녀요. 다른 점이 1도 없어. 최악이에요. 그런 패션. 아, 청바지에 부츠? 네.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잖아. 왜 나를 보고 지랄이야. 난 아침마다 샤워해. 아니 근데 진짜 남자분들 그 구멍 송송 나는 그 저기 티셔츠 되게 비싼 티셔츠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구멍 송송 난 티셔츠? 네. 그거죠. 예전에 정재영이 입었던 거 있잖아. 아 예. 그거 약간 꿰매주고 싶어요. 여성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남성 패션 몇 명 있겠죠? 있죠. 조끼 베스트에 정장. 아 여자한테 베스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 주변 너무 싫어하더라고. 베스트가 어울리면 좋아하는 거지. 극혐. 베스트 다 뜯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아가지고. 망고나시 진짜 싫고. 응? 아 근데 망고나시 싫어. 아 망고나시는 사실 우리도 싫어. 망고나시가 뭐야? 망고나시 그냥 나시요. 조인성 입은 망고나시 괜찮잖아. 그건 괜찮아. 소지섭, 조인성 이런 애들 입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걔들은 어떤 패션 위에 존재하는 애들인 거 같아. 고수 망고나시 어때요? 고수가 원빈이랑 고수가 원빈이랑 찍었던 드라마에서 입었던 망고나시. 망사야. 배꼽 찔 걸 그리고. 아, 네 이상한 티셔츠 그 위에 검정색 망사.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패션 중에 이제 체인. 체인을 왜 해요? 오마이 갓. 벨트라인에 하나. 벨트라인에 걸어가지고 진짜요? 지갑에 걸어서 이게 주머니에 그때 걸었고. 전 대학교 때 그 동아리 중에 뭐 락밴드 그런 거 동아리 하는 친구들은 맞아. 꼭 여기에 십자가 귀걸이 같은 거 하고 여기에 다리에 바지에는 막 체인 걸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찰랑찰랑 소리가 엄청 났어요. 뭔지 아시죠? 아 너무 싫어합니다. 아 그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골프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비호해요. 등산 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거 좀 비호. 일단 골프웨어도 입고 다니면 골프 칠 때 괜찮은데 밖에서 입고 다니면 조금 아재 느낌이 좀 나지. 맞아. 네.
골프복이 비싸서 이게 골프 치다 보면은 그걸 계속 입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것도 좀 비워요. 근데 나는 그쵸? 차라리 등산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편하잖아. 뭐 잘 묻지도 않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보기 안 좋은 거랑은 상관없이 일상복으로 입는 건 적합할 수 있다. 등산복은. 근데 난 골프옷을 일상복으로 입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골프옷 느낌이 있나요? 아 그런가? 그리고 인스타에 제발 인스타 켜서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제발 니들이 스윙하는 거 관심 없으니까 그만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 스윙. 스윙. 아니 그 팔로우 해제해. 스윙을 팔로우를 하지 마. 스윙이 뭐야? 스윙이? 골프 치는 스윙. 너 있냐? 팔로우 해제해. 아, 너 있냐고? 나 골프 안 쳐. 어, 그치. 요즘에 안 쳐. 옛날에 많이 올렸지. 아니 이게 아니 꼴보기 싫어 그냥. 네가 안 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 팔로우 취소하시면 되잖아. 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건 또 귀찮아. 아니 왜냐면 그런 여자애들이 그 야한 사진도 같이 올려주거든. 너가 자꾸 보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랑 너무 보기 싫은 게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걔네들이 스윙 걸 안 올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와 극한의 이기적이다 진짜. 와 진짜. 오로지 나만 좋아야 돼. 내 마음에 들게 걔네 인스타를 해주면 안 될까? 괜찮겠어요? 움직이가 있잖아. 움직이가 있잖아. 다 쓴데 뭐 어때? 그래 알았어 내가 장유윤한테 전달해 줄게. 난 대표적인 인물로 그녀가 떠오르네. 아 요즘에 또 골프가 이렇게 대중화돼 가지고 많이 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치더라고. 진짜 많이 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패션 중에 대표적인 게 어그부츠. 그 들어가더라고. 나는 그냥 귀여운데. 귀여운데. 남자들 싫어하는 남자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뭔가 발냄새 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 영희정 신발이라서. 영희정 신발. 마마 그런 거. 그리고 커피숍 들어오면 마마 이러네. 영희정 신발인데. 그게 또 여자애들 한창 빨간 코처럼 자주 입어가지고. 또 고정 아씨 없어서 마마 이럴 것 같다고. 영희정. 제대로 거든 빨간 코트에다가 그런 거 한번 놀림 받잖아요. 평생 가슴 잘 받았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그런 거 약올렸는데 옆에서 요즘도 연락합니다. 깨짝깨짝 잘해줬다고. 깨짝깨짝 있으면 물러나시오 영희정. 그럼 다시는 가봐. 여자애는 다시는 못 신을 거야, 그렇지? 꽃무늬 원피스 어때요? 꽃무늬 원피스? 좋아요. 뭐 괜찮은데? 아, 좋아요. 그래요? 꽃무늬 원피스 뭐. 꽃무늬 어때요? 꽃무늬 근데 뭐 이게 꽃무늬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아니 여자 옷은요 누가 입느냐가 더 중요해요. 남자 옷도 그렇고 사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입어도 약간 왜 저걸 입지? 라는 생각이 드는 옷은 몇 개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멜빵 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멜빵? 네. 멜빵 바지. 멜빵 바지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저 입었어요. 아, 전 자주 입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귀여운데?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그 아 멜빵 바지 싫어하네. 어 왠지 막 걔들 버섯 아, 좋네 먹을 것 같고 막. 이게 패션의 선입견이 심각하네. 네. 사실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가 멜빵 바지를 좋아했어. 네. 맨날 입고 왔어. 우리 때 그 GV2 베이직. GV2 베이직. 유행이었어. 아, 존나 꼴보기 싫은 거야. 아, 왜냐하면 너무 옛날 얘기인데. 아무튼 걔가 멜빵 바지를 입고 오잖아. 그날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생각으로 입는 옷인 거야. 이게 탈의가 좀 힘든 옷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불편을 남면서 결국은 이것도 네.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 다 나한테 편하게 옷을 입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뭐 다음 이번 주 하차하려고 하는 거야? 아, 미운 좀 확실하게 심어주고 하차하려고 하는 거야? 어? 웃자고 하는 얘기야. 제 마음 아시죠? 역시 이 방송은 형은 확실히 많은 걸 풀고 가요. 뒤치다거리를 장원이 형에서 그렇지. 점프스트는 어때요? 점프스트 그것도 점프스트. 약간 멜빵이랑 비슷한가요? 어, 맞아요. 점프스트 작업복 같은 거? 어. 나도 있어 나는 그거. 어 진짜요? 어, 나도 있어. 입진 않았지만 발끝할 때 가끔 그러니까 입어. 여자들은 점프스트 많이 변형돼서 꼭 작업복 같지 않아도 드레스 느낌인데 어쨌든 한 벌로 돼 있는 거 위아래 붙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갈 때 다 벗어야 되는 거죠. 화장실 갈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피스 아, 하나만 벗어요? 벗기면 되니까. 네. 근데 아니, 치마는 부분은...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멈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자꾸 창석이 안 한 얘기를 얘기한다.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 우리는 괜찮아 이거. 자기주도 학업을 중요 저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오롯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 아~ 근데 이거는 하면 그냥 툭. 한 방에 너무 끝이잖아. 아, 너무 허무하구나.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하면 무슨 뭐 마술하는 것 같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리고 싫어하는 게 통급 구추 부츠. 통급 부츠. 아, 통급 신발. 아 그건 나도 싫어. 웨지힐 이런 거. 명칭 모르겠는데 나 너무 통급 부츠 왠지 너무 싫어. 일본 고등학생이나 일본 그 어떤 소녀 있는 그런 신는 신발 같아요. 옛날에 나레이터 모델들이 막 무슨 갈비집 어 남학신이요? 남학신 느낌인가요? 아까 연기 신발처럼 보다는 약간 발이, 어디 탑승한 느낌이라. 올라선 느낌인데 발이 존나 거대해 보여. 그리고 옛날에 나레이터 모델들 왜 있잖아 갈비집 같은데 새로 문 열면 그 앞에서 춤추시는 분들 100이면 100 그거 신고. 아 맞아 맞아. 운동화 운동화지. 흰 색깔. 그래서 다리 길어 보이고. 죄송한데 그거... 우리 영화 얘기 안 하나요? 심지어 세븐을 다루고 있는데. 세븐 하다가 이 얘기를 왜 우리 왜 이리 빠졌지? 이게 그 브래드 피트 옷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너무 멀려. 상남자 옷. 상남자 옷 얘기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딴 얘기하고.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좋은 영화를 가져와서 의외로 할 얘기가 없구나. 쓰레기 영화를 가져왔는데 막 얘기 터지는 것들이 네. 있어요. 아, 좋은 영화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럼 다 좋으니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데이비 핀처가 정말 목숨 걸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으로도 긴장감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집 뒤지다가 전화 오는 장면 있죠. 그런 장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냥 다른 감독이었으면 전화가 오네 전화기 여기 있네 이러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 그냥 안 넘겨요. 대화 씬도 보시면 삼각 대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서장이랑 밀스는 서 있고, 밀스는 앉아 있고, 그 서머셋이 서 있죠. 그게 초반 장면일 거예요. 네, 서머셋은 이렇게 옆에 여기 탁자에 기대고 있고, 서장은 앉아 있고, 밀스는 삐딱하게 옆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샷을 다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패턴이 넘어갈 때마다 보통 감독은 어때요? 여기 대마이 걸고 어깨 걸고 상대방 보면서 찍거나 이렇게 쉽게 가잖아요. 근데 세 명을 다 따로 찍어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세 명의 컷을 다 따로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리듬에 맞춰서 그걸 착착착 붙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는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도 보고 나면 엄청난 걸 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기가 이때 막힙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다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카메라도 여러 대 세워서 연기할 때만 그냥 연기할 때 막 카메라 여러 대 세우는 게 쉽지 않 어렵지 않은 일인데 말씀하시는 거 어려운 거 내가 이 방송이 너무 어려워요. 카메라 여러 대는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이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란 말이지. 이따만한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란 말이죠. 쉽지 않지. 요즘 같으면 디지털 카메라 여러 대 세운 다음에 한꺼번에 찍은 다음에 CG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못 그러잖아. 근데 이 장면을 각각 세 명을 다 찍어가지고 그 리듬에 착착착착 맞춰갖고 편집을 해놓으니까 아 기가 막힌다. 데이비 핀처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감독 생활 초짜일 때는 정말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몰라서 수백 가지 방법으로 찍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달은 게 있는데 영화에는 딱 두 가지 샷밖에 없다. 되는 샷과 안 되는 샷.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수천 가지 방법으로 막 다 찍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또 CF 감독이었으니까 원래도 그 평범한 앵글은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지. 근데 여기 이제 세븐에서 정말 어떤 이 영화의 장르가 그거예요. 아 씨발 뭐지 이게 스릴 그냥 스릴러가 아니라 뭔가 아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우중 스릴러 레인 레인 스릴러 아 나 미쳤나 봐 쓸데없는 소리는 존나 생각나네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뉴 잭 스윙 미친놈 뉴스 아니야 이 개새끼야 그거는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어쨌든 느와르 장르의 신기원을 뽑아냈다. 네오 느와르 그래. 아 재밌다. 네오. 네, 네오 느와르라는 어떤 장르의 창시와 같은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그 장면도요. 스텝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다 필름 위에 긁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 맞아. 직접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진짜. 디테일이 엄청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내가 목이 잘리고 주인공이 사람을 죽여 막 그러면서 끝나? 살인자가 승리하고. 어, 살인자가 승리하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결말이거든. 뭐 감독이나 작가는 그렇게 쓸 수 있다 치지만 제작사나 배급사에서는 이거는 절대 오케이 할 수가 없는 결말인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 임신한 여자의 몸을 잡는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것도 브래드 피트라는 명배우가 요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손대면 내가 출연 안 하겠다라고 질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고 그리고 배우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또 좋은 영화에 투자하려고 독립영화사도 또 운영하잖아요. 그만큼 그럼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진짜 깊은 것 같아. 미나리 같은 영화도 투자하고 그런 거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개런 감독이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사람 영화는 개런티 안 따지고 그냥 출연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돈은 얼마나 주지 네가 알아서 주고 나는 출연할란다 이런 거 해버리고 브래드 피트의 인생에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 전에 충분히 축적해서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가을의 전설 바로 다음에 찍은 영화예요 이 영화가. 아 진짜 가을의 전설을 그리고 막 장발을 휘날리던 남자가 이 꾸질꾸질한 그 넥타이에 손 닦는 그런 아 가을의 전설 때 진짜 브래드 피트 진짜 진짜 아름다웠는데 그 광활한 자연 환경하고 딱 어우러지면서 진짜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가을의 전설 내용은 진짜 약간 쌉쓰레기 같거든요. 여자 하나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칠하는 거죠. 막 덕지덕지 칠하는 거죠. 막 광활한 자연 막 칠하고 막 근데 아이에게 엄청 막 가슴 아팠다고. 아 진짜? 예. 그거 볼 때 어릴 때니까 중학생 때가 그랬으니까. 그렇긴. 나는 그 인디안 여자 죽었을 때가. 그 뭐죠? 총 그 드르륵 갈겼는데 거기에 맞아 죽잖아. 재수 없게 정말. 걔 아무 죄도 없잖아. 또 세븐 얘기하다 샜네요. 네. 어쨌든 세븐은 브래드 피트 좋은 배우다. 데이비드 핀처 좋은 감독이다. 모건 프리만 항상 얼굴 똑같다. 네. 케빈 스페이시 연기 잘하는 쓰레기다. 끝. 네. 좋은 영화 좋은 영화 얘기할 때는 네. 오히려 또 조심스럽나 봐. 네. 안 좋은 영화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막 씹어도 되는데 좋은 영화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정민혁 꼴라거든. 그 꼴 나는 건 정말 싫거든. 없는 사람. 인존. 인존. 인존 사람. 네. 아 그러면 비주얼이 중요한 영화니까 어떤 장면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장면들. 도서관 장면이요. 도서관 장면 좋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전등 있잖아요. 책상 위에 그렇게 노란 이렇게 녹색 전등 있잖아. 그거에 대한 로망이 생겨가지고 몇 개 사 모으고 막 이랬답니다. 너무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지금도 신선한 게 제일 거친 강력계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다 하잖아.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했어. 감독이랑 작가 계속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거 맨날 했던 필름 누아르 내용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일 수 있을까. 그 도서관 장면도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건 어때요 이러면서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주잖아요. 그 마치 난 감독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 야, 너 누아르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니? 이러면서 이런 음악은 어때? 이러면서 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단테의 신곡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손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뭐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딱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에 첫 번째 살인 사건 난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살인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그 전체 씬 다 좋았어요. 네, 그게 처음에 첫 살인 사건 뒤에도 물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첫 살인 사건을 보여줄 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되게 충분하게 그치.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되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빛을 쓰는 방식이 예술이죠. 네, 그런 것도 그 이 전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예술인데 그 집에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요. 전등이 몇 개 안 켜져 있어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뭘 하다가 바닥에서 뭔가 채취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전등의 위치가 정확하게 브래드 피트 어깨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저거 감독이 저거 맞추겠다고 브래드 피트가 허리 펴는 장면 한 50번 찍었겠구나. 그게 정말 정말 적절한 위치에 딱 와서 멈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퀴벌레도 흩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너무 좋죠. 시체 실루엣 보여주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되게 거대해 보이게 찍는 장면이라든지 임비케는 어떤 장면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 중에서 그 중간에 기네스 펠트로랑 그 브래드 피트랑 둘이 침대 씬 있잖아요. 그 브래드 피트가 들어와가지고 기네스 펠트로 뒤에 백커버하면서
뭐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그 장르 영화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로맨스로. 그 두 배우가 그렇게 껴안고 있는데 내가 보던 영화가 갑자기 로맨스로 바뀌었나? 막 이런 약간 좀 그 장면 되게 그것도 의도한 장면입니다. 밀스가 그 브래드 피트가 디넨 스펠트로 안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찾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케빈 스페이스가 그 여자를 잡아다 죽인 거죠. 네. 그리고 감독. 밀스가 나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장면이죠. 네. 그리고 그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그 왜 먹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첫 번째 살인 사건. 오, 그 남자 이렇게 오, 고개 받고 있는 그 뒷모습. 굉장히 거대하던데요? 네. 말했잖아 조금 전에 말했잖아. 방금 말했잖아. 아 재밌었어요. 또 올라오겠네요. 아니 그러지 마. 아니야, 정말 재밌었는데. 재밌었네. 네. 너만 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럼요. 난 신기해 가끔.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만은 않고 저런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나는 되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매정의 매력인 거지. 아 그럼요. 그리고 이건 되게 남의 매력을 얘기하는 표정이 아니잖아 지금. 힘들어 보여. 솔직히 매력은 아니잖아. 아니 그 너무 사소한데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좋은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는 건데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장면들인데 처음에 막 비 내리는데 그 서머셋 뭔지 형사 모자 툭툭 터는 장면 아니요 서머셋 형사 주려고 커피 들고 잠깐 이렇게 기다린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 되게 잠깐 지나간 장면인데도 아 너무 연기 잘하는 거예요. 이 커피 들고 비 맞고 서 있는데. 그 순간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떤 느낌이 나 나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멋있으면서도 약간 또 약간 귀여운 강아지 같기도 하고 비 맞은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잠깐이지만 그런 연기들. 소년미. 예, 그런 소년미. 거. 맞아. 소년미가 약간 있어.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영화에서 먹는 연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에이. 그게 약간 소년미를 더 증폭시키기 위한. 근데 워낙에 맛있게 잘 먹어요. 맞아. 먹는 연기 진짜 좋아. 근데 전 처음에 그 도입부랑 엔딩 크레딧 있잖아요. 그 연출도 되게 세련됐던 것 같아요. 음악이랑 같이 나오는 그 검은색 배경에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그거 봤을 때 95년도 영화라고 하기에 좀 놀랬어요. 그거 너무 감각적이라는 느낌. 잘 만든 아날로그는 시대를 안 탄다니까. 맞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몇 번 몇 주간 느끼지만 옛날에 만들었다고 해서 촌스럽다거나 기기나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없는 것들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없는 것들 뭐 기기 이런 것만 빼면은 전체적으로 후지다는 느낌 안 돼. 잘 만들고. 대학교 다닐 때 영화 수업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 오프닝 시퀀스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보고 오라고 했던 영화가 세븐이었어요. 아, 진짜. 이게 그냥 표본이다.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그리고 데이비드 핀처가 이렇게 찍은 다음부터 대화 씬을 각각 찍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엠장이랑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는 거 먼저 찍고 엠장이 하는 거 나중에 찍은 다음에 그걸 섞어서 편집으로 대화 씬을 만드는 거. 되게 유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인물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 거에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촬영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교과서예요. 어떻게 찍는 게 가장 덜 지루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물을 찍어낼 것인가. 저는 그런 장면도 좋더라고요. 그 서머셋 형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밀스가 딱 오잖아요. 여기 내 사무실이라고 이제부터. 그리고 서머셋 형사가 그 옆에 조그만 테이블로 가잖아요. 그 장면도 그렇게 좋더라. 뭐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좋아. 완벽하게 조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청사님 뭐 좋은 장면 있었어요? 전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 우는 장면. 그게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알기 전부터 유행했었던 싸이월드 대문 사진이었어요. 싸이월드 대문 사진이거나 그거를 대문 사진을 했다고? 네. 뭐 이게 뭐 남자애들 뭐 헤어졌고 막 이랬어. 남자애들 그 근데 그게 그 뭐냐 그 케빈 스페이시 시점샷이잖아 거기가. 그렇지. 근데 브래드 피트가 울면서 하는 한 1초에서 2초 사이에 브래드 피트의 잘생긴 얼굴만 나오는 그 눈물 장면이 싸이월드의 대문 사진 또는 싸이월드 사진첩에 조금 지가 겁먹부리려고 하는 남자애들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가져왔나 보다 그냥 멋있다 잘생겼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장면 여기 엔딩이라는 걸 이제 다시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장면 여전히 기, 제일 그 밑에 항상 줄 글 적는 거죠.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그 중에 있어요. 거기 별 있어야 돼, 별. 아. 아 맞아요 별이 있어야 돼. 점점점 다음에 마지막에 별이 있어야 됩니다. 싸이월드 감성. 그리고 흰별 검은별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하고 나중에. 아 근데 그 브래드 피트 그 우는 장면 많이 그런 연기 같은 거 볼 때 진짜 정확히 그 표현 맞지 않아요? 상처 입은 야수 같은 깊은 눈. 여전히 마음을 울리죠. 상처 입은 야수 같은 깊은 눈 같잖아. 내가 가서 안아줘야 될 것 같고. 겁 너도 다음 주에 어디 상처 내고 와. 너도 야수는 됐잖아 이미. 상처만 내면 돼. 상처만 내면 돼. 아니 얘네들이 아주 아무 신경 안 쓸 것 같아. 뭐 그냥 소주 정도 부어주겠지. 야 소독해 이러면서. 나는 뭐 다 좋았는데 뭐 마지막 장면 제일 좋아하고 나도 첫 오프닝 시퀀스랑 마지막 엔딩 시퀀스를 제일 좋아하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거는 브래드 피트가 비 맞다가 실내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몇 번 있거든. 그 장면들 다 좋아. 아. 그 아까 거업이 아까 얘기했던 넥타이로 뭐 묻은 거 닦는 장면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비를 잔뜩 맞고 들어오잖아. 레인코트를 입고 있긴 하지만 가죽 코트를 입고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 근데 들어와서 다 젖었는데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거든. 거기서 오는 그 무심함에서 오는 멋있음이 있어. 무식한 게 근데 그 브래드 피트 잘 살려. 아 존나 잘 살려. 비 맞고 실내로 들어오는 게 한 두 번인가 세 번이나 있거든. 꽤 많아 그러잖아. 계속 비 오는데 뭐. 되게 대조가 재밌지 않아요. 서머셋 경사는 아마도 방수 소재로 되어 있을 것 같은 중절모를 쓰고 그 방수 코트를 여기까지 올려서 비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그냥 쳐 맞아요 계속. 와 이렇게 쳐 맞다가 들어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죠. 막 톡톡 털고 일하고 이러는 게. 난 두 사람이 그 쇼파에서 자는 장면도 좋았어. 맞아. 왜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작가 좋아하는 장면 있어요? 저도 아까 그 인기케가 말한 그 장면하고 대조적으로 서머셋은 이제 혼자 잠들잖아요 침대에서. 그런 장면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랑 서머셋이랑 되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좋았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별과 그 그림 떼고 벽에서 이제 그 지문 찾는 장면에서 되게 서머셋은 조심스럽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브래드 피트 옆에서 되게 깐죽거리면서 아이고 이제 가구 위에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대화들이 두 캐릭터가 정말 대조적이다라는 걸 보여줘서 좋았고 또 좋았던 건 기네스 페트로랑 서머셋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서머셋이 이제 자기도 예전에 아이 결혼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지냈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그 장면이 되게 슬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저기 뭐냐 항상 그 눈물 짜내는 심파 들어가는 것처럼 헐리우드에 꼭 들어가는 장면이잖아. 과거일 꼭 얘기. 누군가 고민 상담하면 내 과거에 무슨 뭐. 그렇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전 다녀오신 선전용사였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얘기를 일단 시작하는 거 있잖아. 헐리우드 국룰이잖아 이거. 근데 나중에 다 듣고 보면 뭔가 관련성 있는 얘기고. 그렇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씩 자기 옛날 얘기를 사연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아마도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누구한테 뭔가를 충고를 하려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조언하는 거 아니라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그 정도 자격이 돼야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장면 진짜로 꼭 있죠. 뭐 다 좋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지금도 가끔 틀어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마지막 장면이 좀 보기 힘든 장면도 많은데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장면 좋아해요. 한 3주 연속 이 영화는 그냥 틀어놓는다고 하는 영화들만 그렇네. 세 개 중에 어떤 걸 틀어놓습니까? 제 컴퓨터에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플레이로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저 영화 유튜버예요. 그런 것도 없겠어요, 내가? 그러네요. 대단한 영화. 엄청 잘하셔. 네, 대단하셔. 네. 예.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컨셉이네.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스윙하는 장면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 머리가 되게 크고 단단해 보여. 대단해 보여. 네. 자, 알겠습니다. 창서 씨부터 정리합시다. 네, 아, 잘 봤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딱히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영화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 가볍게 볼 때는 중간중간 끊겨도 그냥 봐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흐름을 끊기지 않고 보고 싶은 영화인 거는 틀림없고요. 마지막 장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비 오는 장면이 많잖아요. 어두침침하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비가 오면서 세상이 울다가 살인자가 잡혀 살인자가 죽을 때는 햇빛이 쨍쨍하고 브래드 피트만 웃는 이 장면이 끝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그렇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9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보셨던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못 봐야죠 이거. 제가 이 영화를 뭐 자주 보진 않지만 한 3-4년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이 봤죠. 근데 볼 때마다 참 새롭고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짤막짤막 끊어가면서 봤어요. 근데도 재밌죠. 그 잠깐 핸드폰으로 20-30분 보는 동안에도 몰입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뭔가 일 때문에 또 못 보게 돼서 끌 때 아쉽고 야 내가 보기로 따졌으면 진짜 6번은 최소 6번은 봤을 텐데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영화는 정말 그것도 20년 된 영화인데 어마어마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무조건 네, 이거는 9점 갑니다. 네, 이게 많은 감독들이 미장센에 많은 걸 투여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화는 영원히 남아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로 촬영된 영화는 거의 그 디지털 기록 장치가 소멸되지 않는 한 영원히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10년 지나서 봐서 쪽팔리지 않는 영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장 만들어서 돈 뽑아 먹는 영화를 만들 것인가? 자꾸 범죄도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범죄도시 아니다 넘어가고 우리나라 영화 중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각자 역할인데 더 예쁘게 찍으면 좋잖아. 가령 나는 마동석의 주먹질도요 이제 좀 존나 멋지게 찍어주는 그런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식하고 쎄 보이는 거 말고요 주먹질하는 장면이 아름답다라는. 근데 마동석의 액션은 투박한 맛인 것 같아요. 그 박훈적 감독이 하는 거죠. 딱 느리네 이렇게. 아름답게. 아가씨. 아가씨 2편 나오면 우리 합니까? 무조건 하죠. 아가씨 2편 나오면. 아가씨 2편 나오면. 마녀. 아가씨 2편. 아가씨 2편도 나온다면 무조건 하죠. 해야죠. 아, 네, 해야죠. 네. 박훈정은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동석한테. 네. 네. 어쨌든. 나 잠깐. 저는 두 번째로 봤는데 이런 장르에서 할 수 있는 좀 교과서적인 영화라는 거에는 뭐 이견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따지면 너무 다크해서 좀 보기 힘들어요. 그치? 그거 이거 취향도 다 은근히 많이 타는 영화야. 다크한 거 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좀 저는 그 와중에 좀 경쾌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시종일관 답답한데 마지막까지 좀 힘들어요. 다크나이트가 최대한 딱 허용할 네. 수 있는 선이겠구나. 네, 저는 다크나이트는 랑은 달라요. 이 영화는 세븐. 다크나이트도 시종일관 어둡잖아. 어둡지, 맞아. 그래서 다크나이트는 뭐 나름 농담도 던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숨쉴 틈이 없었다. 쉬어가는 틈이 좀 없었는데 좋은 영화임에는 네 이견이 없기 때문에 8점입니다. 그 셋이서 밥 먹는 때 빼고는 숨쉴 구간은 전혀 없죠.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어요. 그것도 되게 짧아요. 네, 그것도 빌드업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기네스 펠트로가 얼마나 친절하고 예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에 가깝지 숨을 쉬게 해주려는 의도로 만든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형사여가지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집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도 웃잖아.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내. 그렇지. 이거 딱 보여주는 장면. 자, 인기캐는 몇 점이죠? 저도 되게 긴장감 높게 몰입도 높게 본 거거든요. 근데 기네스 펠트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기네스 펠트로의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오. 이렇게 리즈 시절 어벤져스도 안 봤어? 그 기네스 펠트로의 영화는 아니니까. 네, 리즈 시절의 영화를 본 거는 처음이에요. 혹시 기네스 펠트로 우리 세대에서는 기네스 펠트로를 빔폴 모델로 기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델이 그 이미지가 네. 각인돼 있어요. 빔폴 모델도 나이 좀 먹고 했잖아, 근데. 그렇죠. 네. 진짜 리즈는 슬라이딩 거즈 좋아요. 그건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김사나 씨 나온 건가요? 아니요. 임창정 김사나 말고요. 아, 예, 예, 예. 아 그것도 예뻤어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카메론 디아즈.
아, 카메론 디아즈인가? 그건 네, 카메론 디아즈. 아, 그럼 뭐지? 기네스 펠트로가 나온 아 내겐 너무 뚱뚱한 그녀? 뭐지? 가벼운 아, 그녀? 내겐 너무 그거 맞죠? 가벼운 그녀? 가벼운 그녀인가? 사랑스 아 가녀 가벼운 가벼운 그녀 맞아. 잭 블랙 나온 건가요? 예. 네. 기네스 펠트로지. 그때도 예뻤어요. 그때가 그나마 최근이에요, 저희한테. 네. 맞아요. 기네스 펠트로 한 30대 후반 정도 찍은 영화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게 기네스 펠트로 나이가 좀 있어. 브래드 피트랑 거의 동년배일 걸? 72년생이니까 어. 브래드 피트보다는 10살이 어린 거 아니에요? 어? 브래드 피트가 63이잖아요. 아 63? 63이야? 와 둘이 사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결혼했었어. 약혼했었어. 약혼했었어. 아, 결혼 안 했죠. 아, 이 영화 때문에. 영화 찍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 이따만 해도 브래드 피트가 진짜 손 닿는 여자는 죄다 건드리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네. 남자가 뭐 그럴 때도 있어야지 한 번은. 아 이거 브래드 피트인데 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 브래드 피트인데 너무 이해가.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이 이후에 결혼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 세계의 미녀들만 골라가면서 만났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뭔지 스타일이 알겠죠. 좀 길쭉길쭉하고 늘씬한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요. 브래드 피트랑 결혼하면 그때부터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졸라 빡세게 해요. 오, 원에서 맞아. 그가. 어? 아,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니 그 저기 뭐야 프렌즈에 나왔던 그 여자 누구야? 제니퍼 애니스톤.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허벅지도 통통하고 이런 게 매력이었었잖아요. 브래드 피트 만나고 살을 막 무지막지하게 빼더라고. 안젤리나 졸리도 거의 10cm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그 정도로 살을 그렇죠. 빼더라고. 안젤리나 졸리는 약간 그렇게 약간 건강미인데 그거는. 그리고 기네스 페스트로우도 브래드 피트랑 사귀었을 때 엄청 뺐어요. 엄청 뺐었어요. 말 엄청 말랐었어. 그래 그럼 남자친구의 취향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 속속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둔 다인가? 아니면 막 엄청난 스태미너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와, 그것도 괜찮아.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매력 있다. 너무 좋은데? 그래요. 네. 못해주는 남자들은 말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해줄 수 없는 차라리 돈 주고 끊어줄 수 있어도 운동 좀 다닐래? 그건 못합니다. 나에게 드립이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서 나의 이런 아, 그리고 저는 그 7대 죄악에 대해서 범죄 7대라고 해서 나 또 깜짝 놀랐네. 그 뭐지? 죄악에 대한 범죄 할 때도 그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모든 범죄 수법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와닿았어요, 되게. 내가 저거 당하면, 이런 약간. 아, 근데 보통 끔찍한 영화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잔인하잖아요. 뭐가 제일 끔찍할까 이런. 네. 거. 너는 이제 8대 제약으로 해서 8대 침묵. 아 근데 약간 섬뜩한 게 나는 이 영화의 8대 죄악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마지막에 여덟 번째 걸 감독이 말하고 싶은 8대 죄악은 중간에 맞네 똑같네 침묵 무관심. 어, 그러니까 약간 통한다. 야 너 8대 죄악 관통했네. 관통했어. 현자야 현자. 서머셋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강간이라고 소리치면 안 나온다고. 불이야. 맞아 불이야.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네. 혹은 이기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케빈 스페이시가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맞아. 아무도 안 알아보잖아요. 피칠갑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케빈 스페이시가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요. 아마도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더 큰 죄악은 자기 아내를 너무 방치했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임신한 걸 가지고 외간 남자랑 상담을 할 정도로 방치했었어요. 무관심. 아내에 대한 죄악. 무관심. 8대 죄악이 아니었나. 그 네. 무관심 말씀하시니까 그 네이버 영화 한 줄평에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로부터 세상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20년이 지나도 유효한 메시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한 명작이라고 하는데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관심 기울이면서 사는 것도. 네가? 이 입으로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다른 가져야 너무 시켜. 내가 그냥 무관심하고 살 수 있잖아. 지만 안 해. 우리 집 가훈이 뭐라고? 내로남불이라고. 네. 점수 줬죠? 저 8.5점. 저는 이런 좀 칙칙한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소무사는요? 저는 10점입니다. 아, 10점. 10점이고 제가 원래 이렇게 딱히 이런 스릴러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죠. 사실 세븐보다 더 좋아하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마 이것도 제가 10점 듣고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아. 네. 그리고 엄청 시커멓죠.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븐. 아. 10점짜리 영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더하고 뺄 데가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소문선 일단 흥미진진하면 점수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그래요. 하지만 남자는 재밌는 남자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 좋아하네요. 아니요, 재밌는 남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조인성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얼굴 잘생긴 남자가 얼굴이. 재밌어. 얼굴만 봐도 재밌는 남자 좋아해요. 네네네. 그렇죠. 같은 얘기네. 진짜. 너도 얼굴만 봐도 재밌어. 물론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재미는 있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 거예요. 난 약간 느와르적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누구 이미 까불고 있네. 10점. 네, 저도 10점입니다. 10점이에요. 네, 이 영화는 정말 손무선이 말 잘했는데 더 곱할 게 없어요. 완벽해요. 네. 끝. 끝. 알겠습니다. 자,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 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